안녕하세요. 발기부전을 주로 진료하고 있는 비외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남성의 정석 10장 발기부전 응용 임플란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인데 발기부전의 최초의 치료는 사실 수술적 치료였어요.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전쟁 때 다쳐서 발기부전이온 병사에게 외과 의사가 우리 갈비뼈에 있는 연고를 해면체 내에 이식을 해줬어요. 그래서 음경에 강직도가 생길 수 있게 했고, 그래서 환자가 성관계를 할수 있도록 이제 처음에 수술을 한 거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게 연골이잖아요. 처음에는 강직도가 나오는데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니까 이게 힘을 받다 보니 연골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골이 결국 흡수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 결과가 있고 난 이후로부터 사람들이 아, 음경에 강직도를 유지해주면은 성관계가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음경에 뭔가 삽입하는 수술에 관한 연구가 계속 시작된 거예요. 처음에 시도했던 거는 아크릴 봉을 이제 처음에 삽입을 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아크릴 봉은 그 자체가 단단하잖아요. 휘지를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불편한데? 라고 생각을 했고, 닥터 스몰하고 닥터 캐리온이 1972년도에 굴곡형 임플란트를 개발하게 돼요. 그 다음 해에 널리 알려진 바로는 1973년도에 닥터 브렌틀리 스캇이 팽창형 임플란트를 개발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사실 처음에 이 팽창형 임플란트는 발기부전을 위해서 개발된 게 아니었어요. 여성 요실금의 치료를 위해서 개발되었었습니다. 방광 밑에 요도가 내려가는 그 길에 튜브 모양의 압력을 가해주는 기구를 거기다 삽입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처음에 시도했던 게 팽창형 임플란트의 기초예요. 처음에 이 여성 요도 괄약근을 개발했던 사람이 브렌틀리 스캇하고 제랄드 팀이라는 의생명공학자 엔지니어였어요. 팽창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면은 음경 임플란트를 만들어서 해면체 내에다 넣어가지고 발기를 시키면 되겠네, 팽창을 시키면 되겠네라고 제랄드 팀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본인이 프로토타입을 만들었고 브렌틀리 스캇에게 여러 번 권했어요. 브렌틀리 스캇이 처음에는 거절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제럴드 팀이 어느 날 밤에 갑자기 브렌틀리 스캇한테 전화를 받았대요. 야, 이거 진짜 되네? 라는 전화를 받은 거예요. 브렌틀리 스캇이 밤에 혼자 시체 안치소에 가서 이걸 기구를 넣고 수술을 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펌프를 해보니까, 진짜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발표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팽창 임플란트가 개발된 거예요. 73년도에 이제 브렌틀리 스캇이 처음 발표하고, 그 다음 해에 닥터 존 멀케이가 가서 펠로우십 했고, 그 다음 해에 제 선생님이신 닥터 스티븐 윌슨이 가서 이제 배우셨었죠. 그렇게 처음에는 기계적 고장이 높았지만, 당연히 그러니까 수술도 굴곡형이 많았지만, 80년대 중반부터 역전되기 시작한다고 해요. 현재는 지금 미국을 보면 93에서 95%가 팽창 임플란트고 나머지가 굴곡형 임플란트라고 해요. 팽창 임플란트 기술적인 진전이 아주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기계적 고장률이 확 떨어지고 안정성이 높아지고 사이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환자 만족도가 높아지니까 이제 팽창 임플란트 수술이 많아졌고 다양한 면에서 더 이상 실험적인 치료 이런 게 아니죠. 70년대에 개발됐으니까 올해가 24년도니까 거의 50년이 넘었죠. 지금의 팽창 임플란트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팽창형 임플란트와 굴곡형 임플란트, 즉 음경 임플란트의 역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굴곡형 임플란트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